이사님께서는 그 카카오를 14.1% 직접 소유하시고 K큐브 홀딩스의 100%를 가지고 다시 K큐브 홀딩스가 11.2%로 카카오를 소유하고 있죠. K큐브 홀딩스의 그 정체랄까 또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게 이제 지주사입니까? 지주사 아닙니다. 지주사 아닙니까? 근데 네. 저기 보면은 정관에 보면은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재반 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 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K큐브 홀딩스는 2007년도에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의 약간 창업 생태계를 한국에 예. 좀 이식하고자 예. 카카오보다 먼저 설립된 회사고요. 그래서 예. 사실 백인의 CEO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사실은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 보세요. 저렇게 잔뜩 카카오를 통해서 저 지배를 하시면 이제 저거는 완전히 지주회사인데 그 지주회사가 또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다음 보세요. 저 옵션 거래 저런 걸 하고 있어요. 선물 옵션 거래 이런 거를. 그 7억을 이익을 봤다고 저기다가 고시를 하고 사모 투자 신탁에 가입하지 않나 뭐 파트너스 밸류 사모 사채를 사지 않나 이거 완전 무슨 재테크 회사 같은데 또 그 밑에 보세요. 하나 더 내려가서 그 다음 또 다음 예. 저 보면은 막 동생한테 돈 빌려주고 예. 그래서 도대체 뭐 무슨 그 지주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 금산물 위반 아닙니까? 아 2007년도에 카카오를 설립하고 나서 사실상 예. K큐브 홀딩스는 그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고요. 예. 그리고 카카오가 그 이후로 무슨 선물 옵션 투자를 막 해서 8억씩 이익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지주사로서 계열사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경영에 간섭을 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시고 이러면 이거 명백한 금산물 위반이고 그러면 저거 분리를 하시든지 증권회사를 하나 따로 차리시든지 금융업에 따로 진출을 제대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내 돈 내가 마음대로 한다 100% 지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저 통수일가의 무슨 저 재테크 놀이터입니까? 그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정말 여기에 어울린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의장님 정도 되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플랫폼 회사의 오너시면 이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세금 더 내고 경영 철학을 설립하셔서 이런 거를 선물 옵션 같은 걸 하면서 그래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그 공시하시고 이러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 회사가. 그래서 어떤 경영 철학과 방향에 대한 본질적인 그 기본적인 거를 다 이렇게 수립하셔가지고 이제 한국 경제에 어떻게 제대로 기여를 하자는 쪽으로 가야지 이러다가 또 뭐 아들한테 뭐 주고 뭐 동생한테 돈 빌려주고 완전 무슨 이 저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오너들 무슨 저 가족끼리 그냥 뭐 돈 놀이하는 뭐 놀이터 같아요. 예?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적 플랫폼 기업의 지주회사를 이렇게 막 해서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논란이 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예. 어떤 의도에 대해서 제가 그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너무 거침없이 너무 어떤 주위의 어떤 그런 것을 그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뭐 사모신탁을 들어가고 선물옵션 들어가서 막 돈을 벌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 우리나라 재계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서요. 자신의 그 경영 철학을 성립해서 가셔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어 모범이 되는 측면이 좀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경영 철학 때문에 그 자회사들도 이 자영업 같은데 그냥 막 들어가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180개 정도 자회사가 자영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까지 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대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K큐브 홀딩스는 더 이상 논란이 없게 그러지 않아도 더 이상은 이제 어떤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서 전환 작업을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현재로서 그 일정을 좀 더 앞당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는 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좀 좋은 투자 기회와 일자리를 만드시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